아이고 이렇게 따뜻한 남산 잘 들어오셨소. 예. 아, 이 동두천 하면은 저희들이 그 유랑극단 시절에 와서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고 즐겼던 그런 만남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서여사를 비롯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치들. 근데 요새 여러분들 어려우시지? 어려우시지요? 그래요. 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를 만났지만 예기치 않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후세를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공고한 새로운 마구 하나 잡아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할 겁니다. 예, 알았어요. 현재는 사는 우리들이야 이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모든 방역 관계로 생활도 불편하고 또 하시는 일도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 이걸 이겨내면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이 지구에서 1등하는 주인이 돼서 잘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왜 내가 재수없게 이런 데 끼어서 희생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역시 사람은 사는데 내가 가지고 태어난 파자가 있지 않아. 이제 제가 나오니까 피가 다 끈적하죠. 어, 이렇게 맘먹고 다니면 피 오다가 끝난다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동두천이 이번에 그 국가적으로 무슨 조사를 했잖아요. 방역을 제일 잘 지키는 데가 어디냐. 동두천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박수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좀 여러분들 자제하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방역 자세 다 취했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겪어봐야 된다. 저분이 애국자예요. 뒤에서 보고 방송 치는 분이 애국자라고. 그래서 이번에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동두천 문화원의 김경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대한노인의 회장 되시는 분, 또 이 고장을 끌어가진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호응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과장이 어디예요? 동두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동두천! 그럼 내가 재미있는 노래를 밥은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노래 하나 또 부르죠. 뭐 필터치잖아요. 모든 게 편안하게 우직하게 정직하게 마음먹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요새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 연예활동하는 자제분들 놀라고 애들 많이 쓰죠. 옛날엔 저희들 같은 사람 보고 딴따라라 그랬어. 그게 딴따라라는 얘기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뜻있고 존경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 높은 분 나올 때 방탄이라고 아시죠? 빰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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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서 그냥 나팔 소리 나고 노래하고 춤추고 따따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나올 때 따따라예요. 왜 따따라인지 지금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따따라 나갑시다.
제가 그 의료자 활동을 60년 했지만은 이렇게 했어요. 최상의 기분이다. 네, 뭐 날씨가 뭐 이쁘니까 이렇게 뭐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게 다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운명이다. 네? 아까 우리 모모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제일 크게 아픈 상처가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죠? 전쟁 후에 이 동두천도 국가를 위해서 많은 유적을 만들어서 돕고 이곳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강사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6.25 전쟁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는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뭐 북녘도 가까우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38선이라고 하는 이 38선이 왜 생겼느냐? 힘센 나라들을 위해서 반을 쪼개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의 힘을 길러서 세계의 덩달아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 쥐어야 되는데 동두천 시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안 맞아도 박수치고 이런 데는 내가 뭐 좀 실험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서 세상을 좀 모르지. 그때 제가 뭘 했는거니 대한민국 국군에서 통신을 했어요. 저희 통신부호가 있는데 통신부호는 망국통일입니다. 버스 도랑 뭐 이게 이제 우리 부호인데 그때 전보가 하나 날라왔는데 전보명이 달라 안 되는 게 왔어. 긴장돼가지고 전보를 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는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해서 전 전선에 전투를 중단한다 이런 정보예요. 그게 우리 지금 38선이 휴전선이 된 겁니다. 그걸 통신하면 제가 그걸 때려놓고 전보를 내가 치고 내가 고향을 못 가. 이게 사람의 운명이요, 팔자예요. 그죠? 예. 그럴 줄 알아서 그때 전부 안 치는 건데 그랬잖아.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 우리는 뭉쳐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욕과 정신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다 살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야. 사거나 38선 한번 맞춰봐봐요. 네? 저 38선 앞빨리 가고 우리 착한 백성들 원석으로 돌아와서 자식들 튼튼하게 기르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안락한 세상을 보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사거나 38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민입니다. 1.45대 때 혈혈단신 자유를 찾아 남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신세를 평생 지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열심히 살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만난 저는 가진 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 바란다면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올 테니까 박수만 맞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꿈에 보려고 그냥 틀려봐. 생각을 하는 건 요 분노 여기입니다. 우리 고향이 여기에요. 여기 동동촌 아니에요? 이 동동촌 시가 전철역이 다섯 개가 있는 데입니다. 다섯 개가 있어. 그죠? 이 행사도 그 일환으로 천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6개월 전에 이 기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원산까지 오고 갔던 그 기념입니다, 이게. 이게 빨리 살아나가, 이 말이죠. 그러면 꿈속에 그리는 고향, 여러분들이 고향이 있어도 살아가시는데 어려워서 못 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 뜻이죠. 꿈에 본 내 고향 한번 할까요? 크게 불러요. 같이 막 불러 그냥. 꿈에 본 고향. 꿈에 본 고향. 꿈에 본 웃음이 있고. 고장님 안 그래요? 노래 부르는 게 하나가 되고. 하고 있는데 저 사진 좀 찍으러 안 왔으면 안 되겠어요? 다음에 날씨 좋은 날 하자고. 그다음에 지금 또 여러분들이 참 되니까
어떻게 저 어르신께서 우산을 쓰고 비를 맞고 해야 되니 그러실까 이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지금 비를 맞고 계세요. 우산을 받으시는 성격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아, 기억하세요. 어르신 무슨 어르신이냐 애들 한참 됐어요. 저 우리 딸 어디 갔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민족의 길을 이었고 그 피를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어버이를 모시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서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안 들었습니까? 그걸 이 내 딸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이 딸하고 노래 하나 부르려고 해. 응? 네. 뭐라 이봐. 딸이 아니면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냐? 우리 아빠가 그냥 귀가 다 맞아가지고. 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의미가 깊죠.
한번 우리 딸에게 바쁘게 보내주셨어.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현육입니다. 가족과 현육이 이어지지 않는 집안은 집안이 아니죠. 그런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깊이 들어있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을 누가 이렇게 흔듭니까? 살아가기 힘들어했으면 가정을 누가 이렇게 흔듭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부터 따뜻하게 지냅시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내가 드립니다. 뭐, 난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어른들이 다 그렇기가. 예, 엄마가 자식 놓아 팩줄을 끊고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자라서 부모님께 교도하다. 예? 예. 교도를 할래도 가로막는 장막이 생겨. 왜? 나날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엊그저께 했던 거 되돌아보는 사람이 두부러. 이건 전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 소견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고 금이야 오기야 진자리 마름자리 골아가면서 키울 때는 의무를 다하신 겁니다. 그 의무와 도리를 받지 못한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조상들께서 내려준 교훈이요, 슬기로운 양심이었습니다. 잘 되겠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비바지면서 얘기하고 오래 여러분과 만난 것도 참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리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지나가던 분들이 차 세우고 저기 뒤에 와서 딱 보고 그래.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우리 선배 되시는 최정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아주 빠른 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나서 키울 때 전기가 있었습니까? 휘마잣길에다가 무상오지 말아서 넣고 오다 붙여서 등잔 미칩니다. 그때 그렇게 키워서 훌륭하게 되라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날 놔줬나? 은혜를 모르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명호 선생의 노래 아주 가리뜬
아이고 또 할까? 앵콜? 자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끝났네 이거. 전국 노래자랑에 심사하는 분 중에 김동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노인회장님, 김동찬이 아시죠? 예, 김동찬. 예, 김동찬 살아요. 여기서 아시고 계시네. 여기서 문화원장 아시고 계세요. 근데 또 저 뭐 문화재단이라 뭐 생겨가지고 또 골치 아파요, 진짜. 이를 직접 위해서 내려주면 되지, 뭐, 글로 거쳐서 또 내려줘. 에이, 그죠? 예. 문화와 함께 사는 우리 동구촌. 정말 좋은 행사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불쌍했든지 비가 차츰차츰 개들이 지금 안 내립니다. 이것도 다 마음으로 주고받은 덕이에요. 그분이 노래자랑을 나가서 제가 이 대본을 보고 뭐 좀 생각할까 이렇게 동력을 보고 썼으니까 촬영했던가 봐. 그래서 내가 노래하라 해드릴 테니까 고향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좀 이제 활발하게 웃으면서 하자 그래서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내 고향 갈 때까지라고 하는 노래를 저한테 만들어주셔서 이거 좀 애인을 좀 해줘. 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가 좋아. 네.
아이고, 힘든 일 사진 찍으러 오셨어. 한마디 죽겠네. 아, 조금 이따 찍어. 아, 저, 소리 다니면 이거요. 아, 그때는 내 보기랑 좀 있고. 지금, 글쎄 말입니다. 비를 맞고 계시는데,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서 이렇게 참, 공연을 해주신 감사한 뜻에서, 동진 시장님께서 감사패를 좀 수여식을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문화원재 사무장님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아주 감사패를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네. 그냥 여기서 놀다네. 네,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에이, 시장님 잘합니다. 근데 뭐 이게 손잡고 따뜻하게 3분도 얘기를 못했어. 여기 못해가지고 너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감사패 방송이 공유. 지역에서는 방송 일부서 또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으셨으며 특히 문화가 있는 오늘 정원선 문화와는 역사 행사에 특별 출연해 주셔서 따뜻한 배려와 기쁨이 담긴 공연도 코로나19로 축적해 종북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6일 공수시장 최고입니다. 시장님께서 잠깐 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무척 어렵죠? 오늘 우리가 병원선 문화 완행 열차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선은 1914년도에 원산까지 만들어진 철도고요. 그리고 2005년 12월 5일날 전철이 개통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덕정에서 수원까지 GTS 신호선 동천역까지 반드시 유치시켜서 다음 행사는 병원선 문화 고속철도 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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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아까 찍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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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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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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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네, 네, 읽겠습니다. 저 시장님 원장님 나오시죠. 같이 한번 노래 같이 한번 하고 가셔야지. 그래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예, 시장님 나오시고. 시장님도 아마 이 노래 아실 거야.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이크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있는데 다 나오세요. 우리 초년장 다 나오세요.
더우셨나요? 비는 왔지만 더운 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송혜 선생님이 봉주철에 유난히 애정을 갖고 오셨어요. 다른데 참 분리치고 여기로 오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요. 네. 아, 그리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열차가 출발해서 다음 종착역에는 어딜까요? 다음역 봉주선 중앙역이죠? 네, 다음에 그 역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모두 코로나 물리치고 건강하게 거기서 만납시다.